아이쿠 재건들 안녕, JJ입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아둥바둥 이겨내면서 보냈었는데요. 많은 기억과 많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치킨 프랜차이즈의 본사, 치킨 플러스 본사입니다. 함께 가시죠. JJ TV 구독 플리즈. 3층 플리즈.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이유.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비비니용 슬리퍼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잠깐만요. 네. 아저 안쪽으로. 아 예. 편하게 앉아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 네, 편하게 계시라 그래가지고. 편하게 잠시만 계셔주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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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늦게나마 준비했는데 JJ님 때문에 밸런스 인지도 엄청 높아져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JJ 때문에 이제 컸는데. 아니. 대표님 맞으시죠? 예전에 매장에서 일할 때. 네. 치킨 플러스 초창기 홍보를 동합해주시고 크리미 어니언을 대한민국 전세계를 통틀어 그 누구보다 맛있게 드셔주신 JJ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치킨 플러스 임직원 유통.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승금으로 제가 품질 보증서. 우와 저는 장난 이게 승금이라고요? 네 승금으로 제가 이 앞에 이 명 이 이 저는 이게 기다려. 이거 영유의 편집 맞은 거야? 감사합니다. 저는 금까지 주시고 이거. 저희가 이거 말고 또 따로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니 한번 해도 저는 너무 늦게 이렇게 뵙게 돼서. 네이제님 처음에 콘텐츠 그때 하실 때 구독자가 몇 만이셨죠? 네, 크리미 어니언 치킨 한참 먹을 때 만 명. 네. 지금 거의 그러면 60. 저희도 이제 같이 좀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약에 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 저는 그래도 좀 치킨 플러스의 메뉴들이 좀 신메뉴도 있고 잘 안 팔리는데 먹으면 맛있는 그런 메뉴도 있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포맷 중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상가득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게 DJ님이 약간 예전에 드실 때도 맛있게 먹는 것도 있었지만 재밌게 사용자들이 뭐 몰랐던 되게 레시피도 알려주고 하니까 아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좀 같이 해주시면 이제 아예 그냥 먹방 유튜버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아, 먹방이 잘 되는 일상 유튜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항상 카드 컨텐츠도 좋은데 DJ님이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온 항상 가득 시리즈 시즌 3 그 대망의 첫 번째 편은 바로 치킨 플러스. 네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항상 가득 시리즈 세 번째 시즌 그 첫 번째 편은 바로 치킨 플러스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치킨 플러스에서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열심히 알바를 했던 치킨집에서 이렇게 광고도 받게 되고 본사에 방문해서 솔깃하고 재미있는 제안도 받고 이렇게 황금으로 된 진 않았지만 금색 상도 받고 아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되게 정말 감회가 새로워지는 순간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많은 재군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치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로우 치킨과 마늘 치킨입니다. 치킨 플러스에서 나온 신메뉴들이 있으나 일단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치킨들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신메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꼬바로우 치킨.
여러분들 뭐 마라탕집 가면은 자주 먹는 꿔바로우의 그 향보다 식초스러운 시큼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알바하던 당시에도 항상 이거 한 입 딱 베어물면은 시큼하게 목구멍까지 팍 퍼져서 막 기침도 하고 그랬어요. 먹고는 시키면은 간장이 오거든요. 간장? 꿔바로우의 간장을 찍어 먹는 느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고기가 닭고기인 거죠. 아 이것도 오랜만에 치킨 먹방을 이렇게 하게 되네. 오늘은요 치킨 종류가 많으니까 한 세 조각씩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부터 꿔바로우 치킨 톡 찍어가지고 굉장히 새콤달콤한 치킨인데요. 새콤한 게 달콤함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탕수육보다 살짝 더 새콤한 느낌이에요. 간장 딱 찍어서 먹어주면 이것만한 게 없지. 그래서 이거는 닭가슴살 같은 거 퍽퍽한 부분들 있죠? 거기다가 간장을 딱 스미게 해서 딱 먹으면 돼. 가슴살 안에 스미게 딱 한 다음에 간장이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달콤함이 지나갔다가 새콤함으로 딱 마무리가 돼. 진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소주 안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벌써부터 마늘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마늘 치킨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마늘 치킨을 굉장히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아 물론 결제하고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늘 치킨에 마늘 소스가 본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각 지점에서 만들 때 그 소스만 놓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딱 때려 놓고도 같이 비빕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한 마늘의 알싸함이 포장을 딱 열자마자 확 올라와요. 마늘의 풍미가 입안에서 싹 감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마늘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는요 굉장히 달짝지근한 소스입니다. 달콤한 소스에다가 혀를 자극하는 알싸함까지 더해줘가지고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게 갈릴 것 같지 않은 한국인을 저격한 맛. 요거는 소스가 찐득하게 요렇게 딱 묻어있어가지고 꾸덕꾸덕함까지 같이 느껴져요. 미쳤다. 치킨을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이런 즐거움이. 저는 알바를 하던 시절에 얘네만 먹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먹었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흰 쌀밥 가운데다가 날계란을 탁 떨겨주고 그 다음에 노른자를 터트리고 대충 몇 번만 휘어줍니다. 한 요 정도만 섞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전자레인지에 2분 데우면 됩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맛소금을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골고루 잘 비벼주면은 파 됐잖아 계란밥. 중식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계란밥이랑 잘 어울려요. 간장에 탁 찍어서 진짜 궁합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닭 먹고 알 먹고 다 먹네 이거. 마늘치킨도 먹으면은 입안에 알싸함이 싹 돌잖아요. 그때 부드러운 계란으로 같이 섞어주는 겁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계란밥이 또 남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한 조각씩 더 먹어야지. 치킨 종류가 많으니까 한 세 조각씩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뭐 딱 끝. 밥 한 공기 없잖아. 자 이번 치킨은 정말 땅구멍이 뽕뽕 열리도록 매운 개매운 치킨입니다. 네 메뉴 이름이 개매운이에요. 이게 제가 개매워요 해서 개매운 게 아니고 메뉴 이름이 진짜로 개매운. 색상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빨간색이 아니에요. 검붉은 색이에요. 냄새가 벌써부터 매운 게 싹 올라오는데 스트레스를 좀 확 풀어버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매운 거를 좀 잘 먹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매운 게 그냥 확 퍼져갖고 하나만 먹어도 땅구멍이 열리기 시작해요. 와 소스 많이 발라주셨네. 와 불닭볶음면보다는 무조건 맵습니다. 근데 고전 음식처럼 엄청나게 매운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핵불닭 정도는 나는 뭐 이 정도는 참고 먹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운 치킨이다. 그래갖고 저는 요걸 먹을 때 항상 옆에 떡볶이를 같이 놓고 먹었어요. 로제 파스타 느낌의 로제 떡볶이 요걸로 입을
싹 씻어주고 까르보나라의 그 꾸덕하고 고소한 느낌에다가 토마토 소스가 섞였는데 단맛까지 같이 있어서 매운 거랑 진짜 궁합이 잘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약 줬으니까 병 한번 주고 그럼 약 한번 주고 아 땀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단 한 세 조각씩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 개씩 먹는다 그러지 않았나? 형님 수고. 여러분 제 얼굴만 봐도 아시겠죠?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리는지. 이 치킨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전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좋아했었던 치킨들을 먹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신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맞은 치킨 극장판 치킨 고추 치즈편입니다. 얘네들은 제가 지금 처음 봅니다. 제가 알바가 끝난 이후에 새롭게 출시된 치킨들인데 요거 눈맞은 치킨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점바점일 것 같은데 제가 시킨 곳은 시즈닝을 거의 절여주다시피 해갖고 풍성하게 붙어있습니다. 털어서 먹어야 돼 이거. 자 그럼 치킨이 눈을 맞으면 얼마나 맞았나 아주 그냥 너 지금 너 존맛탱 들어가야 돼. 맛있어. 아, 항상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치즈가루가 그냥 풍성하다 못해 넘쳐 차고 넘쳐 진짜 이거 눈 제대로 맞아서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알만한 맛이에요. 그 치즈가루의 고소함 그리고 살짝 올라오는 느끼함 속에 달콤함이 팍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콕콕콕콕콕 파슬리가루까지 박혀있어가지고 치킨을 한입 베어무는 순간 풍성하게 풍미로 가득 찹니다. 입안이 가루가 많이 붙어있는 부분을 먹으면은 짠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이 올라와요. 흡사 허니버터칩 마지막에 탈탈탈탈 털어서 먹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맛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치밥을 먹기에는 조금 무리인 치킨이지만 간식거리로 어린아이들이 진짜로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완성! 치킨 브랜드들마다 시즈닝 치킨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먹어본 기준으로는 평균 이상이다. 물론 시즈닝을 다 이렇게 많이 뿌려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사에 물어봐야겠다 이건. 이렇게 한 3개 정도 집어 먹으니까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 로제 떡볶이 국물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 소스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없는 맛을 다 추가했어 지금.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새콤하고 느끼하고 고소하고 바삭하고 뭐 다 갖고 있어 뭐. 네가 다 해먹어라 임마. 자 이제 여기 있는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바로 그 치킨. 극장판 치킨 고추 치즈 맛입니다. 세트가 구성이 알찹니다. 이 나초 소스에다가 칩이 이렇게 들어있고 후라이드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15,900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알찬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자 찍어 먹고 치킨 찍어 먹고 내 입으로 치킨이 들어가는지 나초가 들어가는지 어쨌든 맛있긴 맛있고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요거는 조금 이따가 먹고 요게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제가 아까 양념된 치킨들만 먹어가지고 좀 치킨도 순정을 먹어봐야 맛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나 치킨도 순정이 있다. 다시 그래서 순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도 순정이 있다. 아, 진짜 바삭하고 진짜 담백합니다. 순정이 짱이야. 잘 튀겨졌다. 근데 예전에 내가 튀겼을 때가 이만큼 더 맛있어. 양념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날개 쫙 찢어가지고 요거 딱 떼내면은 요게 다리지 뭐야. 자 그러면 저희 치킨 플러스 본사 직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극장판 치킨입니다. 저놈의 유튜버한테 광고를 줬더니 먹으라는 신메뉴는 안 먹고 순정을 먹고 앉아있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순정이 맛있긴 맛 일단은 다리를 소스에다가 푹 찍어서 이야 나초도 푹 찍어가지고 이야 치킨 푹 또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브라보. 이 세트는요, 저의 한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극장에 가서 나초를 시켜요. 보통 나초가 있고 소스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항상 느끼던 거는 한 번 찍어 먹고, 두 번 찍어 먹고.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아, 소스 다 먹었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게 없어요. 일단 소스가 반 정도가 소스가 차 있거든요? 엄청나게 풍족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먹을 때까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킨 또 껍질에다가 또 소스의 맛이 일반적인 나초 치즈 소스보다 간이 조금 더 센 편이에요. 짭짤하면서 조금 더 새콤함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 위에 오돌도돌한 거 보이시죠? 이게 고추예요, 고추. 아, 잘라피뇨. 나초 치즈 소스에서 매콤함과 칼칼함 그리고 새콤함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형, 이거 어떻게 맛이 없냐고. 살만 턱 찍어갖고. 와, 진짜 한 세 조각씩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영화 틀어라. 아무거나 틀어봐라, 빨리. 영화 보면서 먹어야겠다. 야, 이거 내려놓을 때 얘기하잖아. 왜 나한테 안 해줘?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초킹. 그리고 크리미 어니언 치킨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치킨들은 JJ가 치킨 플러스에 있는 치킨 메뉴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얘네들은 흰 쌀밥이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시밥용 치킨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핫초킹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예요. 또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칼칼하면서 짭조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밥반찬으로 먹었을 때 제격입니다. 일단은 그냥 치킨부터 그래도 예의상 한번 먹어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못 먹겠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짭조름하고 칼칼하면서 밥알이 밸런스를 딱 잡아주다가 기름기가 입안에서 쫙 돌면서 밥알 때문에 목이 메이킹 같다 그럴 때 치킨 무 한번. 이거는 치킨 무랑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어요. 아, 이거지. 그냥 먹으면 간이 좀 짭조름하다 싶어갖고 밥이랑 먹었을 때 딱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치킨 크리미 어니언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썰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바하던 시절에 이 크리미 어니언 치킨을 먹어갖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굉장히 영상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나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양파를 계속 썰었어요. 계속. 아니, 잘 된 거는 좋은데 양파는 내가 썰어야 되니까. 아. 양파를 썰면서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제게는 그런 사연이 있는 치킨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치킨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양파를 아낌없이 국수처럼 먹어야 돼요. 국수처럼 치킨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치킨만 먹었을 때 느끼함을 양파가 싹 잡아줘요. 그런데 이 하얀색 소스가 마요네즈이기 때문에 조금 느끼하지 않냐? 타르타르 소스 있잖아요. 생선가스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그 새콤한 맛 나는 그런. 이것도 상큼하고 양파도 상큼해요. 그러니까 치킨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양파의 아삭아삭함에 치킨의 바삭바삭함에 뭐 맛있어 그냥. 아, 말해서 뭐해 이거. 자, 그리고 역시나 빠질 수 없죠. 치킨 넣고 양파 넣고.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저처럼 먹을 때는요 양파를 꼭 추가해서 드셔야 돼요. 치킨이랑 양파랑 같이 먹다 보면 양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밥까지 비벼 드실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치킨이랑 양파를 그냥 썰어. 막 썰어. 양파 추가 딱 해서 데리야끼 소스를 쭉 그다음에 비벼. 김가루만 뿌리면 끝. 김가루까지 딱 올라간 치킨 마요 덮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어떻게 맛이 없어.
네,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세 번째 시즌, 그 첫 번째 편으로 제가 알바를 했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 플러스의 치킨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치킨들,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제가 예전에 먹어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렸으니 치킨 플러스와 함께 맛있는 치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생산카드 컨텐츠도 좋은데 저희는 이제 좀 바라는 건 JJ님이 나중에 직접 매장을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매장에 좀 제가 이제 사장인 거예요? 그쵸, 뭐 사장님으로 이제 뭐 직원들이랑 뭐 아르바이트생분들이랑 같이 뭐 운영도 하시고 조리도 하고 뭐 배달도 뭐 가끔 바쁘신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화도 받고 뭐 포스터도 찍으시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럼 제가 알바할게요. 닭 잘 튀기세요? 저 계란 튀김. 네, 원래 좀 R&D 팀 출신이 돼서 R&D 출신. 아, 개발 쪽은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결정해 주시면 되고 사장님으로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 야, 와, 야. 전혀 생각 못 하신 것 같은데.